함은 할렐루야!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아름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름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나 평안하십시오 평안.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그항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십시다 어,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땅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입니다. 우리 의 삶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의 찬양 가운데 중요한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이번 안주한 여러분, 모든 구름 구름 속에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이 되시는 십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주이中脚步成为你真的盼望你人生的希望 우리가 차를 몰고 운전하면은. 어디에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게 되죠. 时候会使用导航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한 경로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导航让我非常清楚我们现在所处的位置以及我们要去的这个路上面都有什么样的情况. 근데 때에 따라서 그 내비게이션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봐요. 有的时候导航把我们带到很奇怪的地方。

수조 말씀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나님에 말씀 없이 문제를 보면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的候就我要去解 그래서 조급하게 되고요. 所以就会着急. 불안하게 되고요. 불신앙이 찾아오고요. 就只会有不信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의 많은 모함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조是单仪当时一点点没有害怕급하지 않았고요. 불안해하지 않았고요. 他는 두려워하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왜냐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말씀으로 답이나니까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음, <목소리>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라고 나오죠. 을 이미 말씀으로 답이 났다는 말이에요. 이有了答案 여러분 다니엘서 일장 보면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요구하잖아요. 中这个要求他的三朋友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을 것을 권합니다. 요구去吃王所吃的和王的酒 근데 다니엘은 그것 입에 대지 않겠다 했어. 당这个 황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왕이 보고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은 내가 왕 앞에 불받는다 했어요. 그看到色不好的我在王面受的 그때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이야기하죠. 황관장도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사실은. 给了典 한번 시험해 봐라. 就是你一次看看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만약에 정말로 채식 먹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야기했어. 요看看如果只是我们有问题的话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예를 후에 얼굴,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났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그 기록, 因为他们有神的话语所以天之后反而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면다 하나님 말씀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폈으면은 답은 한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복음과 나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 속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인가? 就是我 하나님은 모든 축복들을 쏟아 부어 주시게 되一切的祝福그럼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 속에 들어갑니까? 怎么样才能미로 그러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 속에 생명 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동단은怎才能의복음中呢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의 우리 신창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야기하고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하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그神的座右了어 히브리 12장 앞에 히브리 11장이 나오죠. 서 12장 1 1장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으로 말미암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열거가 돼 있습니다. 中信心成功的人 성경에 보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나오는 그 수식어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행동한 표현하는 수식어가 나오는데 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신롬리스의 사람, 놈신실 사람 전에 불구 수식어의 단词이什麼呢?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나옵니다就是说以信心수많은 위기들과 환경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 낙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不是看境跟危而是在不是心面而是仰望了信心的요셉은 엄마가 돌아갔습니다. 그빈자리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잖아요. 는아요방법 근데 요셉에게 다른 엄마가 네 명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여 모 다른 형제가 열명입니다모든 형제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시기하고 왕따시켰습니다. 요셉이 그냥 그 환경만 바라본다면 결국은 무너져야 하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런데 요셉은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有看境人或者是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仰望了神그냥 믿으라, 믿어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不是信吧信看看吧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是仰望了神여러분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 있습니까?神是失误的神吗？ 그리고 요셉의 얼음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또 형들, 형들로 말미암아그 얼음들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이고 미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인 겁니다. 这个事件他看到了神要做的事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답이고 길이고 방향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는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고 방향이었어요. 별 요셉에게서 답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真的仰望神吧.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仰望神的话就会胜利.왜 하나님 주를 바라봐야 되느냐? 왜하让我们去仰望主呢?님께서 그 기쁨을 위하여라고 기쁨을 위하여라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아, 1장 27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고 예수 앞에서의 기쁨입니다. 神的喜乐耶稣的喜乐就是能够恢复创世记一章二十节我们丢失的神的形象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떼남으로 말미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죠그 결과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这个结果就了所有的属灵祝福그는런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축복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답을 주었습니다.

예수그리스就是神的喜是耶的喜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神喜 예수님이 생명 주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因生命的喜所以就忍受了的苦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장래 3장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오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让我们能够从命运当中得释放。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의 역사들을 참으셨다라고 히브리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 2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치 의 아니하셨단 말씀이죠그 당시에 십자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만은 계속 저주받은, 형, 저주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사형의 형태들이 바로 십자가 형태리였습니다 십자가에 그 당시에 못 박힌 것은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침뱉고 따귀 때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기쁨을 위해 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기쁨을 위해 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리스도 1 2장2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 부분은, 은일 만에 부활하시고, 삼일 후부활일 동안에 감람산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일에감람산에요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성천우리가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믿음의 주기때문니다 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기 위한 거축본 그 우리에게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이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은 통과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만큼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영향받고 상경을 보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은然后在面失望的人生내게 있는 건강과 지식 가정 문제 때문에 혹이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然后有法仰望우리가 어떤 자리든지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것이고요.

다윗은고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31편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편 31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的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했습니다그未曾把我交在仇敌하는 the... 부분에 어느 정도 가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구절 한번 읽어볼까요요호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근심 얼마나 큰 근심이면은 여기에 몸과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이그래이里面他的眼睛身身心都不安그고 10절에 보면은 재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 소이다 했습다 시의 화유서 "능력에 b ạ 骨土也枯乾"사람들이 너무 아프다 보면은 뼈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 고백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저런 대고발.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참을 읽어 볼까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너무 힘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요这里面讲敌人攻打过来的时候我太艰또내 친구가 놀란다 했어而且我的朋友也过또 보는 자가 나를 피한다 했습니다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因为在太多的痛苦当中，所有人都躲避他。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내가 잊어버린 바 되미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我被人忘记如死人无人纪念。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人不会把死人放在心里面。 그러자기의 모습이 깨진 그릇과 같다고 했어然后说自己的절입니다十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언론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모든 무리들의 비방을 듣고 있다고 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여, 거르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거르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신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화의 <목소리>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까? 什么让你们变得困难呢? <목소리>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들이 여러분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까? 什么的环境问题事件让你们没有办法仰望神呢?다윗세계는 <목소리> 근심이 눈과 영혼과 몸을 쇠하게 하였고요. 다가의할정도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슬슬 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비방들이 다윗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르하이도 나는 죽어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응. 여러분 응.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 끌려 다녀요. 응.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축복을 모르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치 않으셨단 말씀이 시어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 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만물과 인생에게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에게 이해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하십시다. 越是这样的时候愿我们能够大卫的告白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我仍旧依靠你。我说你是我的神。 누구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을할수 있습니다. 환 편안하게 신앙생활 을할수있습니다 그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요 진짜 위기 때에 어려운 때에 주를 향해서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인정 안 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핵심만 빼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평안하겠지 이런 마음들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게 돼요. 이지도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느냐?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도 그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아, 주상도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时候发现我们更加不足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让我们知道我们没有基督绝对不可能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분명히 사형틀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 당연히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예수 부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은 담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나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원죄를 해결하는 능력임을 바울은 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 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他知道十字架就是了自己世上而且十字架的死就是他的能力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이 복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선명해지시길 바랍니다各位信仰生活中十字架面更加 <목소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다 <목소리>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서하니다이루 그런데 나는 자꾸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힘든 것에 집착하게 된것입니다想要的需要的觉得艰难的这些里面不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힘든 것을 집착하다 보니까 응답의 기준도 달라져요的所以得到的的这个基也是不一的내가 원하는 그것 받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응답의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확대해 믿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본문로 읽었습니다. 그, 그 앞에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를 헛되이 믿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으리스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또 내가 힘든 것에 그게 해결되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나의 예 옛사람을 날마다 못박으시길 바랍니다 달라대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했어그런적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했어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活着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다 로지난 날에는 내가 살았어내 욕심이 다였고요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였습니다근데 십자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는 하는 것을 알았어시그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이이자가 저희가 십자가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모든 자기 안에 사는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就是他知道自己面有法部分就同十字架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옛된 것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의 또내 생각과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꾸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했어. 이것은 형벌을 받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상장 이런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할 만큼 생각이 강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그옛 틀을 옛 사람을 십자가에,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는십자가에못 박아야 할내 상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갈라테 교회는有了分派的그래서 상대 팀을 자꾸 몰아세우고요모함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在他互相的陷害 아닌 다른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우는요. 그러니까 은가 평안이 없고요. 소망이 없고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 옛것이 못 박히면은 그 속에 주어지는 게 참된 평안입니다. 时候就会有真平安. 참된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은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不说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옷라더 6장 14절이죠. 절대 탈출료랑1 4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가 <목소리>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붙잡혀지고 있습니까? 그자가는怎么想呢? <목소리> 바울은 십자가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가그날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 <목소리> <목소리>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 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很多人像我그래서 <목소리> 말합니다. <목소리>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모르고 내가 예전에 십자가 복음 몰라서 대적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인데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하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我只夸口十字架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추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고민할 모든 문제 내게 오는 모든 사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않는 우리 하나 교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르 안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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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게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문제와 사건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이이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에 끌려가지 마시고 십자가 그 능력들을 能看到 모든 것에서 승리케 하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이 복음 되게 하며.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